20개월 정도 되었네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생활 리듬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과를 보내는 거요. 거의 14년 동안 하던 일도 쉬고 있습니다. 이 일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비슷한 오늘, 그리고 오늘과 비슷할 내일이 기다리는 일상이에요. 우리 집에 새로운 작은 친구의 패턴에 맞춰 살고 붙어요. 휴일과 늦잠이 뭐였더라. 그 느낌을 잊은 지 참 오래됐네요. 휴일에 알람 없이 늦잠 자고 TV 채널 돌리고 스마트폰 보며 뒹굴거렸던 주말의 그 느낌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날은 다시 올까요? 우리 집에 작은 아기 한 명 왔을 뿐인데 이제 이 친구가 없던 삶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참 많은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도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출산보다 많은 것이 달라진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참 더뎠는데 지나보니 20달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아기는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기가 걸어다니고 뛰고 짧은 말이지만 아니야, 좋아, 안 먹어, 주세요. 이젠 제법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친구가 됐어요. 임신 중에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다라는 말 참 많이들 듣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나는 빨리 아기 만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신생아 시절에는 지금이 좋은 줄만 알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아기가 커서 같이 걸어다니면 진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통하고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공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이 작은 친구랑 할 수 있는 게 많은 지금 참 좋습니다. 신생아 시절에 비해 육아 난이도도 쉬워졌고요. 아기가 아직은 서툰 발음이지만 나름대로 표현하는 말도 제법 알아듣게 되고 점점 이 작은 친구와 팀워크가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 친구랑 의사소통이 될 때 그 뭉클함과 짜릿함이랄까요? 육아의 또 하나의 기쁨이죠. 아, 이렇게 나를 온전히 참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코끝 찡해질 때도 있고요. 20개월 동안 저의 일상은 참 단순해졌습니다. 일상과 함께 패션도, 패션이라는 말도 참 그렇네요. 옷차림도 참 단순해졌습니다. 화장하고 꾸미고 화려한 거 좋아하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예쁜 단발머리 연예인으로 인한 단발병이 아니라 그저 말리기 쉽다는 이유로 단발을 결정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임신 전에는 잘 입지 않았던 원피스, 아기 옷 입히고 준비물 챙기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출 준비하다 보면 위아래 뭐 입을까 매칭조차 허락하지 않는 시간. 아, 그동안 내가 위아래 코디에 너무 진심이었던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뭐 입지? 이 바지엔 뭐지? 뭐 이런 생각은 그냥 패스하고 싶더라고요. 원피스 몇 개로 참 잘 돌려 입었습니다. 봄 원피스, 여름 원피스, 가을 원피스, 그리고 겨울 원피스요. 이런 간단한 옷차림은 정말 처음입니다. 아기도 외출복과 실내복, 그리고 나도 외출복과 실내복으로 단순화된 일상. 조리원에서는 집에 가면 정말 육아 시작이구나. 당장 수유는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잠은 어떻게 재우지? 하는 걱정들로 조리원 생활을 즐기다가도 순간순간 아찔해지기도 했어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요. 모자동실 시간 다가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모자동실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하며 안절부절 못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 모자동실 하던 날은 아기가 울어서 신생아실에 전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점만 물리고 신생아실에 데려다 준 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더 아기 때 사진 찾아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진짜 사랑스럽죠. 신생아 시절은 모유수유하면서 아기 맘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었어요. 아기는 얼마나 먹고 있는 걸까? 그리고 수유텀, 트림 시키기, 먹놀잠 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요. 20분 또 그 이상 안고 트림 시키는 일상에서 어쩌다 한번 예상보다 빨리 꺽 하면은 정말 세상을 다 간짓듯 행복하고 또 아기에게 고마웠던 신생아 시절도 지났고 아기가 혼자 앉으니 트림도 알아서 하고 참 신세계였죠.
이유식을 시작하고 육아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기가 자면 마냥 쉬고 놀던 그 즐거움이 끝났습니다. 이유식 먹는 아기들 보면서 아, 나도 빨리 이유식 만들어보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매일 메뉴 고민과 밥과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뭐 해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었더라? 애호박이랑 시금치 말고 다른 야채가 뭐가 있지? 어제는 뭘 먹었지? 두부를 어제 먹었나? 계란은 언제 먹었더라? 마트 가서 뭘 사와야 하나? 삼시세끼 고민도 참 만만치 않네요. 밥 세끼 메뉴가 정해져야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쉬더라도 홀가분하게 쉬는 것 같아요. 메뉴 생각해놓고 돌아서면 까먹어서 싱크대에 메모를 해둡니다.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냉장고를 열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나서야 원래 뭘 만들려 했었는지 기억나기도 해요. 요리하는 후라이팬 뒤로 해동시켜 놓은 재료가 보이기도 하죠. 기저귀가 떨어지기 전에 주문도 해야 하고 몇 장 남지 않은 기저귀는 왜 항상 금요일에 체크되는지. 유아식 메뉴 인스타그램 계정 보다가 맛있어 보이고 또 예쁘기까지 한 밥들에 주눅들고 저는 음식 담아서 시키고 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어? 이 식판 예쁜데 하며 괜히 아기 식판 충동 구매만 하고 그랬네요. 유아식 메뉴 보며 식단도 짜야 하고 진정한 삼시세끼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낮잠 자면 유아식 메뉴 보면서 식단도 짜보고 아기랑 어디를 다녀올까 가까운 갈만한 곳도 찾아봅니다. 그렇게 다음 끼니도 준비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아, 안 되는데 홈트라도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쯤 낮잠 시간이 끝나죠. 예전에도 그랬듯 엄마의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알람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아기가 깨는 시간에 기상하는 아침이죠. 우리 집 알람 시계인 이 친구는 비슷비슷하지만 매일 기상 시간이 달라요. 평소보다 더 자는 날은 어찌나 행복한지요. 정말 소소한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어제 일찍 잘 걸 하는 후회를 매일 합니다. 하지만 육퇴하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보는 그 행복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네요. 언제나 혼자만의 시간이 좋아서 쉬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면 후회하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넷플릭스랑 유튜브 보다가 결국은 아기 사진과 동영상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해요. 예전 사진과 동영상 보면서 혼자 울고 웃다가 출산 후 손목이 아파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젠 출산이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울고 웃고 정말 이제껏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앉고 또 걷고 아직 조금이지만 대화도 통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날이 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육퇴하고 내일 삼시세끼 메뉴를 결정짓고 나서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쉬어봅니다. 육퇴 후 시간은 빨리감기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순삭이라는 말이 이런 거겠죠. 모든 게 처음이라 참 어색하고 어설픈 것 같아요. 하루하루 크면서 보여주는 아기의 모습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나? 늘 고민하고 걱정하죠. 오늘도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루하루 참 비슷한데 아기 재우다 보니 부쩍 키가 커진 것 같아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신기했어요. 발은 또 언제 이렇게 커졌지? 하면서 아기와 함께한 시간들이 실감이 납니다. 아기로 시작해서 아기로 끝나는 하루, 거기에 삼시세끼를 곁들인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날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월수금 들어오는 우유 배달의 요일을 알고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이 돼야 아, 벌써 한 달 다 갔네 하며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네요. 오늘은 자기 전에 달력 좀 보고 자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